홍대호 씨는 가장 최근에 야근 기억 어떤 걸까요? 저는 주로 야근 전 일이 없어요. 제가 정확히 하는데요. 성대현 씨는 지금 야근은 없고 네. 야간 게임은 맞습니다. 야구, 얼깜짝이야. 네. 야구, 얼깜짝이야. 네. 골프. 어 게임에 괜히 놀랐어요? 네. 축구는 없어요. 축구는 안 해요. 죄송합니다. 축구는 안 합니다. 축하해요. 근데 야근했을 때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그냥 항상 똑같아서 집에 들어가면 뭐 다 자고 있고. 근데 아직 따님이 뭐 힐을 신을 나이는 아니잖아요. 얘 이 사람 아홉 살이야? 지금 이게 너무 지금 황당한 게 야근이랑 딸의 하이랑 전혀 연관이 그렇죠. 아니요, 연관이 되는 게 저 같은 경우는 뮤직비디오를 찍거나 아니면 뭐 막 설 특집, 추석 특집 하면 굉장히 밤을 많이 새요. 그러면 항상 보면 피부가 푸석해지고 다크서클이 내려오고 여드름이 나요. 그럼 자연히 그 다음 야근이 끝난 후에는 망가진 내 피부나 뭐 바이오리듬을 케어를 하겠죠? 그러면 당연히 자녀에게 뭔가 소홀해질 거예요. 그리고 제가 연습생을 시작할 때부터 하이힐을 신었는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, 아버지가 야근을 하셨어요. 그래서요? 전 하이힐을 신었던 거예요. 야, 어렵게 가지. 야, 어렵게 연결했다. 부모의 무관심이 딸의 하이힐과 연결이 된다. 되게 얼굴이 예뻐서 저희가 쑥 빠져들었는데 내용을 따져보니까 아무것도 없어.